이민년 2022년 1월 3일입니다. 벌써 새해 3일째네요. 안녕하세요. 운초 갤러리입니다. 오늘도 생활 수묵화 그리는 방법, 매화꽃을 여러분들이 쉽게 그릴 수 있게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얀색 하고요, 혹은 하얀색 하고 연지색을 가지고 오늘 꽃부터 먼저 그린 다음에 매화, 가지, 나뭇가지를 먹색을 활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활수묵화 그릴 때 1차적으로는 화선지에 그린 후에 그 방법이 편하게 익혀진 다음에 원단나무, 돌, 부채 등등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생활수묵화 과정이죠. 연지와 홈은 썼습니다. 연지 1호인가 보네요. 연지 1호는 조금 약간은 어두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컬러가. 연지 2호는 좀 고운 색이 나타났는데 여기는 좀 조금 어두워요. 자, 오늘은요, 정면에 꽃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오늘의 옆모습을 그린 다음에 꽃술이 완전히 밖으로 많이 보이게 그려볼게요. 자, 매화꽃의 꽃잎장은 기본으로 5장을 그려주고 있죠. 자, 옆면을 그릴랍니다. 이렇게 좀 그려봤습니다. 여기를 제가 오늘 띄워줬어요. 붙여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꽃술이 좀 편하게 여러분들 쉽게 보여지고 그릴 수 있도록. 자, 이 느낌을 두 번의 터치로 그냥 그려볼게요. 자, 옆모습입니다. 꽃술이 들어오면, 아, 어떤 느낌의 꽃이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꽃송이를 하나, 꽃을 하나, 두 개를 더 그렸습니다.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꽃과 이 꽃을 보여드리는데 꽃술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꽃술이, 여기 꽃잎이 옆으로 보이기 때문에 꽃술을 이쪽에서 콕콕 찍어주고요. 찍어준 다음에 먹물에 물감을 먹물을 완전히 흡수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은 선을 그릴 때는 멀리 잡고 하면 조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먹물을 쭉뺀 다음에 가깝게 이렇게 가깝게 붓을 잡고 꽃점을 먼저 해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옆면의 꽃이 옆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꽃술이 이렇게 밖으로 많이 나오게 보이겠지요? 자, 그럼 여기도 제가 여기를 좀 터놨는데, 자, 좀 선을 그려 넣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여백을 안 붙이고 조금 띄워놨습니다. 자, 녹목으로 해야지. 예쁠 겁니다. 지난번 가깝게 잡고 이렇게 그려주고요. 얘네들은 쉽게 정면으로 해줄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꽃술은 정면으로 갔는데 이 꽃이 꽃술이 이쪽 방향으로 보이게끔 하려면 이쪽에다 꽃술을 그려줘야 되겠죠?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밖으로 꽃술이 보이게끔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밖에다 한번 점을 찍고 이 꽃술을 그려보고 해볼게요. 그럼 어때? 이렇게 들어오겠습니다.
오늘은요, 꽃술이 밖으로 나오는 방법 쉽게 배우기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자, 여기에 꽃받침을 목색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원돈으로 갈 때는 목색보다는 그린 계열로 가면 더 싱그럽고 예쁘겠습니다. 자, 이런 데는 자, 꽃받침을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는 요 밑에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어때요? 쉽게 배울 수 있겠죠? 자, 생활 공간은 간편하고 쉽게 우리가 재구성해서 생활용품에 들어가는 꽃그림들을 그리기 때문에 쉽게 배우고 많이 활용하는 걸 목표로 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때요? 나뭇가지를 연결할 거기 때문에 색을 완전 씻은 다음에 오늘 목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목색으로 먼저 물을 좀 섞어서 맑은 먹을 만들어 준 다음에 어때요? 그 이 물감이 붓털 위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붓끝에다가 진한 먹을 묻혀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요, 어느 정도의 목색을 가지고 갈 건지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진하게 그릴 수도 있고 연한 단목으로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붓을 눕혀서 그린 그림들을 많이 보여드렸을 건데 오늘도 살짝 눕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굵은 나무를 그리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오늘 작업은. 자, 그 다음에는 어때요? 세워주도록 할게요. 세워서 자, 아래로 여기도 조금 넣어줘야 되겠죠? 연결을.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을 그려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된 꽃을 그려놨을 때 해놓고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 좀 꽃을 더 그려놓고 싶다 할 때는 더 그리셔도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천천히 보시고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쪽 보이시죠? 두 송이를 더 그려줬습니다. 정면 하나 그리고 옆모습 하나 그렸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익혔던 바 그대로 또 활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옆면이니까 꽃술을 밖으로 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안에다가 여기 퍼지지 않게 하려면 이 꽃잎이 좀 마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찍고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래 놓으면 어때요? 이 방법을 물론 배웠지만 가지를 어떻게 연결하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거를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가 앵두 그릴 때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러드렸고 교차가 될 때는 어때요? 여기가 이렇게 이쪽으로 올 땐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자, 아까 하나 둘 했으면 여기에서 또 나와도 되지만 이 큰 줄기에서 하나 또 옆으로 나와 보겠습니다. 자, 둘 셋 길어도 되죠, 그쵸?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교차시켜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교차될 수 있겠죠? 어때요? 이거 없는 것보다 여기가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이어나가는 방법을 알게 되기 때문에 좀 더 풍성하게 표현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오늘 그리는 거 쉽지요?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제가 천천히 할 때도 있고 작품으로 보여드릴 때도 있고 큰 터치로도 보여드릴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배우는 생활 20카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천천히 드릴 때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마도 쉽게 배울 수 있는 파트예요. 아시겠지요? 저는 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예쁜 꽃 들고 또는 꽃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좀 선이 좀 보였죠? 제가 여기 핀을 꽂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이렇게 보일 때가 있고요. 좀 신경이 쓰여요. 제가 전문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자, 가끔 이런 마이크 줄이 보일 수가 있답니다. 자, 매진 거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더 해보고 자, 봉우리는요. 자, 이런데 그냥 쿡 붓을 노출시키지 말고 붓끝을 딱 세워서 이렇게 해주면 둥글게 터치가 되고 봉우리가 표현이 된답니다. 자, 끝. 어렵지 않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